프로필 촬영을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CF 찍을 것 같았어요. 날씨도 좋고 언제나 CF를 찍어볼까요? 네, 앞으로 찍을 기회가 앞으로 많이 올 거고 그랬으면 정말 좋은 게 스타일러 이왕이면 치킨으로 저도 열심히 준비하시길 소원할게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신발 타러 왔어요. 네. 어머, 하얀색 보이네요. 잠시 후에 만나요. 다음 촬영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요즘 이분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가창력에 연기력까지 겸비한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자, 슈퍼스타 K 시즌5의 준우승자 박시환 씨의 무대를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박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역시 대대적인 축제라 엄청나게 많이들 오셨네요. 다들 즐거우세요? 네! 오른쪽이 유독 즐거우신가 봐요. 이렇게 춘향제 축하 무대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올라와 계신 분들 전부 다 되게 힘든 연습과 그리고 오디션 과정 거쳐서 올라오신 거 아는데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시겠고요. 그리고 모두들 그 열정 지금 여기 봐주시는 분들도 잘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올라와 계신 분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요. 자리 지켜주시고 그리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러드릴 노래는요, 제가 가장 최근에 활동했던 미니앨범에 속해있던 노래 중에 발라드예요. 가득해란 노래 불러드릴 거고요. 노래 부르는 도중에 좀 자기 흥을 못 이기겠다 싶으신 분들은 손을 흔들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를 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기 잘했네요. 내 생일이죠, 오늘? 도중에 갑자기 기침할 수가 있어요. 날파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네, 크게 놀라지 마시고요. 네, 그럼 다음 노래 가득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지긴 하니까 집에 나와 커피를 사다 네가 또 그리워 손에 쥔 진동벨 울리듯 하루에 또 몇 번씩 떠오르는 네 생각에 여전히 놀라 가득해 앵콜이요? 네! 앵콜! 한 번 남아. 네. 좀 성급하시지만은, 네, 그래도 외쳐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곡 더 하고 갈게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좀 일찍 도착해서 남원에 왔으니까 추어탕을 먹고 왔는데요. 먹은 만큼 힘은 쓰고 가야겠죠? 제 집에 가봤자 어디 쓸 데도 없거든요. 그래도 여기 많은 분들 계시니까 저도 열심히 그 아까 추어탕 먹은 에너지를 쏟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에너지를 함께 쏟아주시면은 오늘 이 춘향제 여기 앉아계신 모두들 모두 즐거운 시간,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노래는요 에너지를 쓰기에 좋은 노래예요. 가슴아 뛰어라는 노래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 주실 수 있죠? 네! 모르신다고요?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뛰어 더해 에? 뭐라고요? 에 뛰어 더해 못해 터져 아 뛰어 더해 터져 못해 터져 맞죠 네 뛰어 더해 터져 못해 이 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오늘 즐거운 추억 될 것 같네요. 제가 선창으로 가슴아 뛰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 네네네 언제 끼어드신지 알겠죠? 네.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가슴아 뛰어. 네 뒤에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이 앞에 우등생 분들 계시니까 같이 따라서 눈치껏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움의 기다림이 더해. 네 정신 차리세요. 네. 같이 즐기다 가셔야죠.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즐거운 추억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가슴아 뛰어 좋습니다. 네. 다음 노래 가슴아 뛰어 불러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시원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시원 씨의 축하 무대까지 만나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이 깃든 곳 남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국 춘향 선발 대회 올해로 86회째를 맞.